안녕하십니까. 강서구 보건소 건강 설명 요정 아기새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이렇게 추워지면 이불 밖으로 나오기 정말 힘든데 오늘은 그래서 침대 위에서 간단하게 움직이며 잠을 깨고 몸을 덮이는 기상 직후 스트레칭을 준비해봤습니다. 각 5회씩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동작 호흡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로 바로 누워주시고 다리는 한 발씩 접어주세요. 양손은 갈비뼈 위에 올려주시고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어주세요. 이때 어깨가 과도하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호흡 5번 들이쉬었다가 내쉬어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다음은 다리를 천천히 내려놓고 양팔을 위로 기지개 쭉 펴줄게요. 이때 팔만 기지개 펴는 것이 아니라 발목도 같이 위 아래로 굽혔다가 펴주겠습니다.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5번 진행해 볼게요. 다시 한 번 더 힘 풀어주시고 시작해 볼게요. 준비 시작. 팔을 위로 쭉 폈다가 하나 둘 하고 풀어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쭉 위로 폈다가 하나 둘 풀어주세요. 세 번째 가볼게요. 팔을 최대한 위로 쭉 폈다가 하나 둘 하고 풀어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팔을 위로 쭉 폈다가 발목도 하나 둘 풀어주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팔을 위로 쭉 기지개 펴주시고 발목도 하나 둘 하고 휴식. 네, 다음 세 번째로 허리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무릎 잡아당기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무릎을 몸쪽으로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주세요. 이때 이 동작을 따라하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최대한 몸쪽으로 밀착해서 잡아당겨서 따라해주세요. 이 동작 5초씩 양쪽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 풀고 준비해주세요. 준비 시작.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풀어주세요. 네, 이제 한쪽 다리를 내려놓으시고 반대쪽 다리도 진행해주세요. 마찬가지로 무릎 굽히고 손으로 무릎을 잡아주세요. 무릎 최대한 몸쪽에 밀착해서 당겨주세요. 한 번 더 5초간 따라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풀어주세요. 이제 네 번째 동작, 양쪽 무릎 잡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동작과 마찬가지로 무릎을 양쪽으로 접어서 몸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마찬가지로 5초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풀어주세요. 네, 이제 여섯 번째 동작,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준 상태에서 양손으로 무릎 뒤를 잡아주세요.
이 상태로 들어 올린 다리를 상체 쪽으로 쭉 끌어당겨 주세요. 여기 뒤쪽 허벅지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양쪽 다리 번갈아 가면서 5초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힘 풀어주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다리를 내려놓을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들어 올린 다음에 양쪽 손으로 무릎 뒤를 잡아주세요. 이 상태로 다리를 상체 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허벅지 뒤쪽이 시원해질 거예요. 동작 마찬가지로 5초씩 진행해 볼게요. 준비, 시작!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다리를 내려놔주세요. 다음으로 엉덩이 깊숙한 근육이 시원해지는 사자 다리 스트레칭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한쪽 다리를 고관절도 접고 무릎도 접어서 무릎이 바깥으로 나가도록 취해주세요. 반대쪽 다리는 그대로 무릎이랑 고관절을 접어서 몸쪽으로 당겨와 주세요. 손은 허벅지 뒤쪽을 잡아주시고 다리를 몸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이때 엉덩이 깊숙한 근육이 시원해지는 거 느껴지시죠? 이 동작 마찬가지로 5초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 풀어주시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풀어주세요. 마찬가지로 반대쪽 다리도 진행해 볼게요. 한쪽 다리 고관절 접고 무릎 접어주시고 반대쪽 다리 그대로 가져올게요. 이 상태에서 양손은 허벅지 뒤쪽을 잡아주시고 몸쪽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줄게요. 이때 시원해지는 근육은 엉덩이 깊숙한 근육이에요. 다시 한 번 더 5초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풀어줄게요. 네, 이제 다음 동작은 팔 다리 털어주기 동작이에요.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고 다리도 위로 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다섯 번 탈, 탈, 탈 털어줄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천천히 내려주세요. 네, 이제 마지막 동작 엎드려서 허리 근육 눌러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누운 상태에서 옆으로 굴러주세요. 양 옆에 손을 올려주시고 그 상태로 허리를 쭉 눌러주세요. 이 동작 5초간 진행해 볼게요. 잠깐 힘 풀었다가 준비해 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네, 모두 몸이 개운해지는 느낌 드시나요? 간단한 동작으로도 전신 순환이 가능하니까 아침마다 따라하시고 상쾌한 하루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